안녕하세요. 어플리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MCT 어플만 있으면 디지털 도어락에 카드키를 쉽게 복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키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MCT 어플의 카드키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도어락 키를 NFC 스티커에 복사해주고 이렇게 복사한 스티커를 스마트폰 뒷면에 붙여서 더 이상 카드키를 들고 다니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키를 준비해 주시고 이 카드키를 복사할 또 다른 카드키 혹은 NFC 스티커를 준비해 줍니다. 참고로 NFC 스티커는 네이버에서 혹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심지어 쿠팡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NFC 스티커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MCT 어플, 미페어 클래식 툴이라고 하는 MCT 어플을 통해서 NFC 태그를 복사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NFC 스티커를 구매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와 같은 CUID 변경 가능한 NFC 스티커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준비가 다 됐다면 MCT 어플을 실행해 주고 원래 있던 카드키 데이터를 읽어줍니다. 리드 태그를 선택하고 Select All 스마트폰 뒷면에 카드키를 갖다 댄 다음 아래쪽에 스타트 매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카드키의 데이터를 읽어왔고 위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준 다음 파일명을 적당히 변경해줍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Save 현관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완료했고 뒤로 가기 한 다음 이제 Write 태그, 바로 NFC 스티커에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Write 태그를 선택, 아래쪽에 Write Dump 클론을 선택해주고 Show 옵션을 체크, 아래쪽에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Select Dump, 앞서 저장했던 현관키 데이터가 목록에 있죠. 이 항목 선택해주고 제일 아래쪽에 Select Dump를 터치. 기본적으로 전체 섹터가 선택되어 있고 이렇게 모든 섹터를 선택한 다음 복사하고자 하는 카드키를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 대고 그러면 New Tag Found 알림이 떴죠. OK를 눌러줍니다. Start Mapping을 눌러주면 Data Successfully Lighten. 이제 이 스티커에 원래 있던 카드키의 정보가 그대로 복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사된 NFC 스티커 스마트폰 뒷면에 붙여주면 더 이상 이러한 카드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죠. 참고로 Write 태그에서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Write 태그 선택부터 다시 동일하게 진행해주면 됩니다. 보통 한 번 오류가 난 다음 두 번째에 성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도어락 카드키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이렇게 복사한 NFC 키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어플리비였습니다.